아, 스토리 보아로 볼 수 있나 본데. 이제까지의 줄거리. 사투르는 농약과 주사기를 사용해 살인을 시도했다. 그러나 움직이는 인간에게 농약을 주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사토르는 상대를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다음 죽이기로 했다. 그 방법은 수면제가 든 커피를 먹이고 재운 뒤 그 틈에 농약을 주사해서 살해하는 방법이었다. 그 후 사토르는 혼자 식물실에 있는 미오씨를 타깃으로 잡고 수면제가 든 커피를 만들기 위해 주방으로 향했다. 좋아. 다음은 미오씨에게 수면제가 든 커피를 주면 돼. 나는 눈을 속이기 위해 두 개의 커피를 준비했다. 노란색 컵에는 수면제를 넣고 옅은 파란색 컵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다. 나머지는 이 수면제가 든 노란색 컵을 미오씨에게 넘기기만 하면 돼. 결심했으면 빨리 가자. 그때였다. 목마르다. 깜짝이야. 뭐야, 사토르 씨네. 큰 소리 내서 놀랬잖아요. 아, 미안해. 큰일이다. 엄청 통해버렸어. 여기에선 의심을 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데. 어? 사토르 씨, 그거 커피예요? 그러네. 기분 전환이나 할 겸 조금 마시고 싶어서. 그런가요? 어? 근데 오해 두 개나 만들었어요. 위험해. 여기서 이상하게 대답하면 의심을 받게 될 텐데 변명할 말이 없을까? 그래. 미호 씨를 타깃으로 정했지만 역시 그녀로 변경하자. 마침 두 사람뿐이고 여기에서 재우고 죽여버리면 조금 많이 만들어버려서 여기서 다른 사람이랑 같이 커피라도 마실까 하고 생각했거든. 그런가요? 그래. 미사키도 마실래? 에? 자,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수면제 같은 노란색 컵을 건네주려 했다. 부탁이야, 마셔.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마셔줘. 사토르 씨, 괜찮아요? 땀 엄청 흘리고 있는데요. 나도 이 게임 때문에 좀 긴장한 것 같네. 언제 늑대에게 습격당할지 모르잖아. 확실히 무섭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커피라도 마시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자자, 사양하지 말고 미사키 씨도 마시는 게 어때? 죄송해요. 내는 필요 없어요. 큰일이다. 의심받은 건가? 그게 내는 커피 못 마셔서. 옛날부터 커피는 못 마셔서. 그랬구나. 과연. 다행이다. 의심받은 건 아닌 것 같아. 친절하게 주셨는데 죄송해요. 아니야. 진짜 괜찮아. 그 커피는 다른 분한테 주세요. 그래. 그럴까? 그리고 미사키 씨는 빠르게 주방에서 나갔다. 제 얘기를 잘 된다고 생각했는데. 뭐, 커피를 못 마신다면 어쩔 수 없지. 그때 무리하게 권유했다면 의심을 받고 늑대라는 걸 들켰을 거야. 하지만 나도 좀 너무 동요했던 건가? 미호 씨에게 커피를 건넬 땐 조심해야 하는데. 아무튼 계획대로 미호 씨에게 커피를 가지고 가자. 그리고 나는 주방을 나왔다. 또박또박 쳐.
분명 미호 씨는 식물실에 있었을 텐데. 미사키 씨가 와서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지금도 혼자 있을까? 나는 식물실의 문을 들여다보았다. 아, 조금 피곤하네. 오, 좋아. 아직 혼자 있는 것 같아? 나는 천천히 그 문을 열었다.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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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해! 여기선 의심을 사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거야. 아, 저기... 어라? 아, 사토루 씨! 또 제게 볼 일이 있나요? 커피를 만들어 왔는데 같이 마실래? 네? 커피? 주방에서 우연히 발견했어. 아까 스트레스가 쌓여서 피곤하다고 말했지. 그러니까 커피라도 마시고 기운을 내는 건 어떨까 해서. 아, 고마워요. 그럼 감사히 받도록 할게요. 좋아,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수면제를 넣은 쪽은 노란색 컵이었지. 그럼 이걸. 그리고 나는 미호 씨에게 노란색 컵을 내밀었다. 그때였다. 이 소리. 나는 갑자기 뒤에서 들린 소리에 반응해 돌아보았다. 지금 문 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았는데. 하지만 문은 제대로 닫혀 있어. 기분 탓인가? 아, 저 사토루 씨. 무슨 일 있나요?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네? 뭐, 누가 복도에서 뭘 하는 거겠지. 이 방의 문은 제대로 닫혀있고, 그리고 지금은 발소리도 나지 않으니까 분명히 괜찮을 거야. 그럼 이 커피 마셔. 고마워요. 그리고 미호 씨가 컵을 받았을 때였다. 아, 그 전에 조금 괜찮으신가요? 응? 사토루 씨에게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커피 물론 똑같은 건 들었지 않겠죠? 어째서 그런 말을 갑자기 꺼내는 거야? 설마 들킨 건가? 농담이에요, 농담. 농담? 네, 조금 놀린 거예요. 뭐, 그래도 상황이 상황이고 일단 경계하고 있는 편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구나. 그것도 그러네. 그래도 사토루 씨가 그런 생각을 할 리 없겠죠? 당연하지. 갑자기 뭘 말하나 했더니 깜짝 놀랐다고. 아, 방제. 방제 안 바꿨군요. 감사합니다. 미안해요. 아이, 깜짝이야. 수면제를 넣은 걸 들킨 줄 알았어. 좋아. 다시 기운 내고 빨리 커피를 건네자. 아, 뭐 노란색 컵이라며. 그리고 나는 수면제가 든 노란색 컵을 미호 씨에게 내밀었다. 고마워요. 그렇게 말하고 미호 씨는 내가 건네준 컵을 받으려 했다. 좋아. 이제 미호 씨가 커피를 마시면? 그리고 갑자기 미호 씨는 커피를 받으려고 하는 손을 멈췄다. 아, 미안해요. 역시 그쪽 커피를 받아도 될까요? 어쩌고? 미호 씨가 가리킨 것은 내가 들고 있던 옅은 파란색 커피였다. 커피컵. 이렇게 친절한 사토루 씨를 믿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상황이 상황이고 일단은요.
역시 그녀는 나를 경계하고 있었어. 설마 주류관 한쪽과 다른 커피를 받으려고 할 줄은. 제기랄. 여기서 이상한 게 거절하면 의심을 살 거고. 아, 어쩔 수 없나. 아, 물론 상관없어. 자, 여기. 나는 떨리는 손을 필사적으로 감추면서 미호 씨에게 옅은 파란색의 커피를 건네줬다. 고마워요. 그리고 미호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어라? 사토루 씨는 커피 안 마셔요? 아직 괜찮나 해서. 그렇군요. 제기를. 수면제 같은 커피를 마실 순 없잖아. 적어도 조금 입을 대고 마신 척을 하면 속일 수 있지 않을까? 사토루 씨, 아까부터 뭘 그렇게 초조해하고 있어요? 별로 초조하지 않은데. 뭐야 그렇게 지그시 보고. 사토루 씨, 지금 거짓말을 했군요. 저는 표정이나 행동을 보고 상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커피에 독이 있는지 아닌지 물어봤을 때도 사토루 씨의 모습을 관찰하고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확신했어요. 어쩌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래봐도 프로 변호사로서 많은 거짓말을 간파했으니 제게 이 정도쯤은 식은 죽 먹기라고요? 사토루 씨, 지금 당신이 들고 있는 커피 안엔 독이 들어있는 거죠? 그건... 위험해! 완전히 의심받았어! 그럴 리가 없잖아! 사투루 씨, 눈동자가 떨리고 있는걸요? 땀도 꽤 많이 흘리고 있고 그 모습은 나는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요. 인상 발뺌하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설마 당신이 나를 죽이려 했다니. 그건... 그리고 나는 늑대로 의심받고 말았다. 에헤이, 배데디. 경계심 강한. 스킵이 없어? 아니 뭔 노란색 컵이에요. 파란색 컵을 줘야지. 아까 노란색 컵 줘갖고 배댄딩 당했잖아. 아, 여튼 파란색 컵. 아니 기다려. 아까 그녀는 경계하는 편이 좋다라고 말했다. 만약에 미호씨는 아직 나를 조금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녀는 변호사고 머리도 좋아. 너무 지나친 생각인가? 하지만 만약 나를 의심하고 있다면 수면제 같은 커피라도 들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건 위험해. 여기선 안전을 위해 작전을 변경하자. 미호 씨에게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쪽에 커피를 건네자. 만에 하나 들키는 것보단 나아. 그렇게 되면 수면제 같은 커피는 내가 마시게 되는 건가? 입만 대서 마신 척하고 이 상황을 넘기자. 그 다음에 미호 씨 말고 다른 타겟을 찾으면 되니까. 여기. 그리고 나는 수면제가 들어있지 않은 옅은 파란색 컵을 미호 씨에게 내밀었다. 고마워요. 왜 그래? 미안해요. 역시 그쪽에 노란색 컵을 받아도 될까요? 에? 어째서? 이렇게 친절한 사토루 씨를 믿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상황이 상황이고 일단은요. 과연... 역시 그녀는 나를 경계하고 있었어. 설마 주류관 한쪽과 다른 커피를 받으려고 할 줄은. 하지만 이건 행운이야. 아주 자연스럽게 수면제 같은 커피를 마시게 할 수 있겠어. 물론 상관없어. 자, 여기. 나는 미호 씨에게 노란색 컵을 건네줬다.
고마워요. 그리고 미호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맛있어. 사토루 씨, 커피 잘 타네요. 아, 그래? 그냥 인스턴트 커피인데. 그래도 정말 맛있어요. 그렇다면 다행이야. 마셨다. 나머진 조금 기다리면. 몇 분 후. 갑자기 졸리네. 이상해. 어째서 갑자기 이렇게. 사토루 씨, 왜 그렇게 무서운 얼굴을 하고. 미안, 용서해줘. 어째서 사고를. 설마 당신 정말로.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고 말 거라고. 거짓말 안돼 안돼. 부탁이야. 정말 미안해. 죽이지 말아줘. 그 순간 미호 씨는 그 장소에 쓰러졌다. 잘 됐어. 이제 그녀를 죽이기만 하면. 나는 주머니에서 독약이 든 주사기를 꺼냈다. 빨리 죽여야 하는데. 심장고동이 격해진다. 이제 주사를 꽂기만 하면 돼. 하지만 내 손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나는 죽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죽일 수밖에 없어. 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손떨림은 멈출 기미가 전혀 없다. 어째서 자꾸 떨리는 거야. 사람을 죽이는 거 이렇게나 무서운 건가? 그때였다. 별로 무섭지 않을 텐데. 갑자기 어딘가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야? 이상해. 이 방엔 나와 미호 씨 말고 없었을 텐데. 이쪽이야. 소리가 들린 방향을 보니 그곳에는 어째서인지 어렸을 때 내가 서 있었다. 어째서 내가 극한의 공포 때문에 환각이라도 보고 있는 건가? 있잖아. 왜 그렇게 무서워해? 무서워할 필요 없잖아. 어째서. 어쩌면 이제 와서 죽이는 게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건...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것에 죄악감이라도 있는 거야? 그건... 그런 건 어린은 내가 느낄 수 있을 리가 없잖아. 너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환자의 목숨을 잔혹하게 돌봤는지 기억해? 그건 꿈이었던 외과 의사가 되지 못했다고 일을 포기하고 도대체 몇 명의 인생을 망가뜨린 거야? 너는 처음부터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어. 자기 자신이 중요하니까. 시끄러워. 나는 외과 의사가 될 수 있었어. 사실 정신과 의사 따위는 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타인의 목숨 따위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그게 아니잖아. 자, 빨리 죽여. 지금까지 많은 환자를 죽여온 것처럼. 어른인 난 할 수 있잖아. 어른인 나는 사람을 죽이는 짓 따위 간단하잖아. 내가 간단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그럴 리가. 자, 빨리 하지 않으면 네가 죽게 될걸. 나는 살아남을 거야. 이런 곳에서 죽고 싶지 않아. 그래, 그 마음가짐이야. 난 알 수 있어. 나라면. 그 순간 신기하게도 손떨림이 멈췄다. 좋아. 나는 천천히 그녀의 팔에 주사기를 꽂았다. 그 직후
갑자기 미호 씨는 눈을 뜨고 괴로워하기 시작했다. 안돼. 그녀는 고통스러워하며 이쪽을 계속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로부터 조금 뒤 그녀는 움직임을 멈췄다. 죽였어. 나는 그녀를 죽이고 말았어. 이 손으로 죽인 거야.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죽일 수밖에 없었으니까. 미안해. 미호 씨. 누워있는 미호 씨의 시체 그렇게 말했다. 그래. 빨리 도망쳐. 누가 보기라도 하면 끝이야.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주사기를 바닥에 떨어뜨려서 주사기가 깨졌다. 큰일 났다. 무사히 죽여서 긴장이 좀 풀렸나. 빨리 정리해야 하는데. 그때였다. 누가 온다? 복도에서 이 방 쪽으로 걸어오는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린다. 위험해. 방을 보니 미호 씨의 시체와 아까 떨어뜨린 주사기 파편이 흩어져 있다. 이 현장을 들킨다면 변명할 수도 없겠지? 빨리 시체를 숨겨! 아, 미호의 시체를 숨긴다. 주사기 파편. 주사기 파편은 나중에 어떻게든 될 거야. 먼저 미호 씨 시체를 숨겨야 해. 숨기지 않으면. 그 길이야.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빨리 숨기지 않으면. 어디다 숨겨? 연애 있는 건 피라니아잖아. 이런 흉포한 물고기 키우고 있다니. 우리를 가둔 범인도 이상한 인물이네. 어디다 가해? 어디다 숨겨? 그니까요. 저도 피라냐 있는 쪽에다가 시체 넣어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 이 소파 뒤 딱 적당한 수풀이 있네. 여기라면 시체를 숨길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할 때가 아니야. 빨리 숨겨. 나는 급히 미호 씨의 시체를 수풀에 숨겼다. 좋아. 예상대로 잘 숨기고. 아! 큰일 났다. 숯불 밖에서 미호 씨의 발이 조금 보여. 이대로 누가 방에 들어오면 분명히 들키고 말 거야. 어떻게든 숨겨. 어떻게든 숨기나고 이거. 그래. 이걸로 시체의 발을 숨기면 잘 위장할 수 있을지도 몰라. 좋아. 일단 해보자. 좋아. 발을 숨겼어. 화분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도 길고 이거라면 가까이서 보지 않는 한 시체가 들킬 일은 없을 거야. 위험해. 곧 여기까지 오겠어. 빨리 아까 떨어뜨렸던 주사기 파편을 주워야 해. 아, 급해져. 급해진다. 오케이, 넘길게요. 어라? 사토루 씨 분? 그래. 아니, 복도를 걷고 있는데 이 방에서 소리가 들려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보러 왔어. 소리? 아, 그렇구나. 아까 주사기도 깨졌고. 미호 씨의 시체를 옮겼을 때 소리가 들린 걸까? 그런데 막상 오니까 사토루 씨밖에 없는 것 같고. 저기, 사토루 씨는 방금 전까지 뭐 하고 있었어? 그건... 잘 넘겨야 하는데. 이 방에는 미호 씨의 시체가 있다. 의심을 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 그게 쥐가 나왔다.
그러니까 아까 이 방에서 쥐가 나왔어. 뭐 쥐? 꽤 커서 나도 깜짝 놀랐어. 그 쥐는 어디로 갔어? 그건 모르겠지만 아직 이 방에 있을지도 몰라. 마키 씨 땀을 흘리고 있어. 게다가 얼굴도 굳어진 것 같은데.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나 슬슬 방으로 돌아갈게. 혹시 마키 씨 쥐가 무서워?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난 슬슬 갈게. 무서워하는 거 맞네. 그리고 마키 씨는 급히 방에서 나갔다. 순간적으로 쥐가 나왔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설마 마키 씨가 쥐를 무서워하다니. 덕분에 미호 씨의 시체를 들키지 않았어. 좋아. 일단 미호 씨를 죽였지만 이제부터 어떻게 하지?